지난 이야기, 보퍼와 걸프는 알바를 하러 가기 위해 한 만화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만화가의 이름은 레베카. 하지만 그녀는 굶주린 예술가 그 자체였다. 가난에 찌든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은 그저 불타는 예술혼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결국 만화를 그리는 데만 집중해온 그녀는 피를 토하며 죽고야 말게 된다. 자, 오늘의 푸나펑 리테이큰 세네티, 뭐 제정신을 차렸다 뭐 그런 뜻인데, 저는 이 모드가 후속 업데이트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보니까 근데 뭐 악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레베카한테 무슨 일이 있던 거죠? 레베카씨 가면 안 돼! 오? 웬 악마가? 표식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자, 이 지긋지긋한 싸움 끝내보자 진짜. 와, 잡아먹히나? 오오오오? 야, like 레베카 안에 약간 악마의 영혼도 같이 들어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아까 악마가 표시를 이렇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7번인가? 한 거 보니까 레베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닥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듯한 레베카였습니다. 레베카 몸에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모양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긴 쪽이 몸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와, 저 악마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환을 막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본데요? 오, 저 안에 뼈 나오고 막 하는 거 봐봐. 징그러워 죽겠어. 아, 하얀 게 이제 레베카인가 보네. 지금 치열하게 몸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레베카 힘내! 좀만 더 버텨. 까딱 잘못하면 바로 잡아먹히는 거야. 난이도가 오랜만에 해도 근데 할만은 하네. 모드가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가 되게 잘 만들었다. 저는 그냥 레베카가 거기서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설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요런 스토리로 이어질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부활각 잡히나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야, 이거 끈질기네 이 자식. 이거 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결국엔 둘이 화해하고 공존을 선택한 건가요, 설마? Until next time. See you soon.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응? 어? 정신 차려고 보니? Why is everyone in my room? 119에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네요. 아, 다행히 레베카 씨 안 죽었어. 천만 다행이야 진짜. 뭐야, 여러분들 왜 제 방에 계세요? 누구는 누구죠? 레베카 씨 뭐 아빠인가? 그녀는 반쯤은 악마라고요. 레베카 몸의 반은 악마로 구성이 되어 있나봐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Don't worry, we're used to this by now. 괜찮아, 이거 뭐 이런 상황 뭐 한두 번 겪는 거 아니라서 뽀삐. 아니 근데 레베카 햄버거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옴뇸뇸뇸. 아, 그러네. 레베카 아빠가 악마고, 그리고 엄마는 인간인가 봐요. 그래서 악마랑 인간이랑 반반 섞여 있는 모양인가 본데요. 그리고 저거 버거가 가셀로의 고스트 버거? 가셀로씨 언제 햄버거집 오픈했대? 아이고 레베카씨, 정신 차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갑자기 피터에서 쓰러져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걸프도 너무 햄버거 야무지게 먹는다. 저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될까? 근데 걸프 같은 경우에는 쟤는 진짜 순수 악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악마를 봐도 전혀 1도 놀라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레베카씨 그거 햄버거 야무지게 먹고 빨리 기운 차려가지고 다시 좋은 만화 한번 그려보자고요. 노래가 되게 희망차다. 이제 레베카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밌는 일상도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빰 빠바 빰.
아니 근데 저 햄버거 뭐 무한 햄버거예요?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질 않아? 맛있다. 아이 꼬맹이 오랜만이야. 근데 이제 태어난 지 좀 지나가지고 우리 또 바다에 놀러 왔는데 너희도 같이 놀러 올래? 내가 먹을 걸 좀 싸올게. 자 이제 레베카가 퇴원을 하고 바다에 놀러 왔는데 레베카의 모습이 심상치 않네요? 태어난 지 한 1년이 몇 년 지났나 본데요? 근데 저 남자는 누구죠? 뭐 레베카 오빠인가? 아니면은 아는 사람인가? 제가 봤을 때 레베카 저 악마의 기운이 완전히 해방된 것 같아요. 오케이. 어? 보프도 같이 놀러 왔구나? 걸프랑. 오 이제 해변가에 놀러 온 레베카. 아니 근데 그 뭐야 근데 왼쪽이 나였어? 야 이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순간 헷갈렸다. 자 왼쪽이셉니다. 레베카로 플레이하는 줄 알았더만 이거. 확실히 레베카 기존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그 아까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악마랑 같이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엔 둘이 공존하는 걸로 협의를 받나봐요. 그래서 저렇게 인간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 둘 다 지니고 있는 레베카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태어나고 정말 오랜만에 놀러와서 그런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아니 근데 레베카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설마 보프 좋아하는 거야? 아까 보니까 되게 발그레해졌는데? 안돼 레베카야, 보프는 임자가 있는 몸이야. 그리고 보프 잘못 건드리면은 저기 뒤에 계시는 분 있지? 저분 진짜 악마야. 말 그대로 진짜 악마야. 건들면 안 돼. 악마 되면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아 근데 굉장히 평화롭네요. 뭔가 좀 더 뭔가 저 악마랑 배틀하고 그런 모습 없나? 어림없는 소리. 빠바밤. 8pm. Same place I always perform. 8시에 뭔가 레베카의 단독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합동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I'll be there. 아 푸나펑 쇼로 가는 거구나. 자 라이팟들 가보자. 뻥뻥. 오 자 완전히 악마로 각성한 레베카와 그리고 DJ와의 랩바틀 쇼 진행됩니다. 관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오늘은 오프 걸프도 응원하러 왔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센지 비슷한 애도 보이고요. 유명인사들 다 모였어요. 굉장히 큰 쇼인가봐. 근데 레베카야 너 만화관은 때려친 거니? 금요일 밤에 랩배틀 쇼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든든든든든든든. 오 레베카 좀 치는데 이거? 아 그렇다고 내가 안 밀릴 것 같아? 오호! 이야 Let's go the show! 저 친구 그 불쇼에 불 붙어버린 것 같은데요? 괜찮니? 저 죽는 거 아니야, 쟤? 야, 레베카 표정도 바뀌었어. 완전히 그냥 무아지경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 레베카 씨 어차피 그 만화가 하면 맨날 또 그 굶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또 병원 갈 텐데 그냥 래퍼로 데뷔합시다. 지금 보니까 관객들도 많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뽕. 자 그렇게
광란의 밤을 즐기고 난 뒤 모든 쇼가 끝나고 다 같이 집으로 갑니다. 야, 이제 레베카는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봐.